품질 90부터 상승폭이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품질 90 이상일 때 1호일 때랑 그 아래일 때 1호일 때랑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근데 의미 없어. 90까지만 해요. 이미 100이라고요? 떡이나 드세요. 자, 오늘은 슈마커가 왔어요. 어, 아직 안 열어봤거든? 이거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박스도 그냥 놔둘 듯? 옆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옷인 것 같고, 이거 신발인가? 양말. 모코코 달려있네요. 이거 에코백. 졸기탱이네.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 로스타크 쿠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졸기탱이네. 어, 일단 재질이 여기 다 털이야, 털. 여기 안에도 털이네. 나 밖에만 털인 줄 알았는데 졸라 따뜻할 듯? 뭐 이게 다네요? 어. 옷. 옷 한번 입어볼게. 새 옷 냄새. 이겁니다. 졸라 귀엽죠? 일단 밖에서는 못 입을 듯 나는. 어. 여기도 모코코 있어요. 모코코. 어, 괜찮은데? 이게 지금 라지야, 라지. 괜찮은데? 옷 재질도 좋고 괜찮아요. 난 근데 개인적으로 후드티를 잘 안 입어가지고. 후드 입으면 약간 범죄자상이라 후드를 잘 안 입어요. 어, 약간 수갑상이라. 요거 입고 이제 신발. 아, 허! 쫙! 우와, 쿠폰이 왜 이렇게 길어? 온라인은 솔드아웃이고 내가 봤을 때 실매장은 다 팔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중고나라 가봐, 중고나라. 벌써 중고나라에 올린 애들 있지 않을까? 없네? 그 당근? 아니, 사주면 안 되는데. 이건 뭐야? 진짜 좀 무섭지 않냐? 봐봐. 게임은 잘 못하지만 PC방에 먹으러 놀러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실 분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뭔가 혼자 있기 심심해서 좀 긍정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단 두 글자로 저요 이렇게 남기면 개무섭지 않음? 뭔가 어디 끌려갈 것 같아. 오셈 어디? 몇 살? 남자? 야, 근데 좀 무섭지 않아? 인터넷에서 이런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막 저기서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게 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수박 어쩔 줄 알고 진짜 겁이 없어, 겁이. 내가 너무 인터넷에 찌들어서 미친놈을 많이 봐서 그런가? 유출이요? 화면 안 가려도 됩니다. 어차피 님들이 보는 화면은 10초 뒤에 화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슈마커, 슈마커. 이번에 옷 샀잖아. 아, 수박커가 아니야. 슈마커요. 슈마커. 아! 이상호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봤다고 문상 5,000원 당첨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머의 생방송을 시청하면 랜덤으로 문화상품권을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거기에 당첨되신 시청자분이 인사를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종합게임 살리려고 발악 중이구나. 갓오버 정도는 해줘야지. 앞으로 볼다이크 때까지는 로스트아크 하루에 한 5-6시간 하고 종게임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듯? 간만에 콘솔게임에 눈을 떠버렸음. 너무 재밌네. 풀영상 채널 따로 안 팝니다. 근데 루아는 꾸준히 무조건 숙제는 해야 돼. 님들도 지금 루아 현타 온다고 쉬지 말고 진짜 재화라도 쌓아두세요. 이거 볼다이크 때 님들 코피 터질 수도 있어. 종게임 뜻이 뭐냐고요? 종합게임. 보통 인터넷 방송에서 종게임이라고 하면 콘솔게임을 의미해요. 뭐 스팀이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게임 있죠. 그럼 콘솔류 게임. 요즘은 님들이 루아를 재밌어서, 루아가 좋아서 제 방송을 보시겠지만 KMMORPG 게임 방송이 흥하지가 않아요. 거의 종게임 보지 그냥, 라디오식으로. 루아 온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 룩 평가 좀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건가? 귀엽네요. 이다님이 뭐임? 나요. 인기랑 전인이밖에 모르는 듯. 헉. 이다님, 이다님 아주 일리약한 캐릭터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선생님 뭐하게요? 늘려서. 저도 가고 싶은데 손이 느려서. 3주 뒤부터는 조금 될지도? 응, 하령이 지금 가자. 얼마 안 남았잖아.
다룡이 솔직히 강화만 누르면 되는데 걔 보석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지금. 실멸홍 이다룡으로 가족 사진 뜨는 걸로 금손 인증하시죠 이다님. 아니 수바 근데 가치관 파티원이 무슨 신멸아 소설리스 이러면 금손 인증이 아니라 그거는 버그 쓴 거지. 그리고 난 금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게임 유저야. 그럼 프레임 씌우지 마십시오. 난 그 칸에 평범한 유저예요. 손이 보석 플러스 3렙 한다고 하죠. 못해요. 암만 뒤지게 해봤자 7렙 보석 10렙 보석 못 이깁니다. 잠깐만 얘를 강화를 하면은 요거 강화 붙으면 한번 해보고 얘는 다행히도 지금 재료가 다 있어가지고 명파고 뭐고. 하드 방파면 50분 있습니까? 저 무기 대신에 노계승 20강이에요. 있네? 야 스커야 지금 꾸역꾸역 하부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 휘키가 아빠 말 안 듣고 꼭 한 소리를 해야 돼? 지금 그렇지 꼭 이렇게 역정을 내야 말을 듣니. 선물 거래를 그렇지! 16층 3개다 좋았다. 나 분명히 스펙 공개하고 시참 파티 짜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리약한 하드 1, 2, 3 가실 분 3, 4, 5 서포트 서포트이 없네 갑자기? 이상하다 아까 1622짜리 창술로 갈 때는 서포터가 6명이 오버 지원을 했는데 아유 무조건 강투는 뜹니다. 군장검사 한번 하자고요? 오우 씨래 왔다 굿. 아이야 이거 원투원클이야 님들. 아유 도박장 열게요. 12시 안에 깬다 안 깬다로. 딜각만 잘 나오면 금방 깨 진짜. 아니 님들 시청자분들이 무시하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정 안 되면 다른 캐릭 보석 빼와서 구렛 만듦. 그런 약한 말 말고 장난하나 지금. 야 그런 말 말고 중간에 밥탕 주나요? 왜 이래 뜨시죠? 그렇지 저런 말 멋있잖아. 중간에 밥탕 주냐 그거예요. 왜 울어? 아 뭐야 한 명 설 구경하고 있네? 아우 나이스. 아우 수박 간다 했다. 아유 잔여물이 떠버렸네. 강투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뭐요? 저 사람들 안 죽었으면 안 떴다고요? 하지만 죽었죠?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안 죽었으면 저 사람들이 잔여물인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잔여물이네. 근데 여기가 아브렐에 비해서 정말 나는 마음에 드는 게 내가 말했잖아 여기는 스펙도 스펙인데 진짜 딜각 어느 정도 캐치하냐에 따라서 진짜 딜이 다른 천차만별이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막 10렙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지금 내 스펙으로 공파 지원 넣으면 욕먹어. 여기 뭐야 수바. 사고만 안 나면 될 것 같은데 사고만. 요것도 에스더 안 씁니다. 지금 딜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서 에스더 쓰면 두 번째 안 올 것 같거든. 85줄에 한 번에 확 넘기게. 이게 내가 이 악물고 하는 게 수바 지금 레벨도 안 되는데 이거 기껏 시참해가지고 와가지고 뒤지면 진짜 이거 욕 두 배로 쳐먹거든.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돼. 딜이 안 나와서 집중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내가 대충 해도 딜은 나올걸 이분들 잘해서. 봐봐 이 강투는 뜬다니까. 리리리리리 비상스 신호탄 보상? 누구야? 아 각성약 수압이구나. 잠깐 예민했네요. 와씨. 야 님들 딜 문제가 아니라 죽지 마세요. 중력파시잖아. 왜 그래? 야 에바야. 다시 갑시다. 야 설마 못 깬다에 걸어놓고 지금 아니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낼 수 없는 포지션이야 수박. 그걸 악이용하는 건가? 자 님들 정신이 없죠. 막 쫄 잡느라 보스 대가리를 잘 봐야 돼. 지금 쫄 잡는다고 보스를 안 보면 레이저 맞고 죽어 제발. 대국박을 봐. 대국박을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거야.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거 뭐야 이거. 슬라임 누가 키우는 거야 이거. 누구지 거야 이거. 슬라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 수박. 중독이다. 저거 좀 정화. 자 스님들 지금까지 한 멘트는 방송용 멘트예요. 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게 상처가 됐다면 애초에 안 죽었으면 상처를 안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앉은 여기 앉은 퇴치 안 했나? 웜 좀 깨. 어 됐다. 선생님들 늦은 밤에 고생하셨습니다. 디콘은 바로 해산할게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긴장하더라. 왜 이렇게 긴장해서예요? 근데 무빈이 보면은 충분히 그냥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걸 막 뭐 이렇게 피해서 막 쫄아가지고 막. 맨날 찐으로 말하고 농담이라고요? 너무 무섭다고요? 안 죽었으면 안 무서웠겠죠? 어 그죠? 원투원 클래스는 디코 안 보였죠? 이거 왠지 패 뜰 것 같아. 어 패 뜰 것 같아서 나 처체 누르려고. 자 간다! 이거 드시고 싶으신가요?